누구에게나 이번 생은 처음이라 생의 순간순간 새롭게 마주하며 헤쳐가야 하는 일 투성입니다. 수많은 변화들과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변화를 겪을 때마다 적응장애를 겪을 만큼 힘들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면서도 나름대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무탈하게 지나가는데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삶의 수많은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마음의 자세에 대해 귀띔해주는 책 정두영님의 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 들려드립니다. 저자 정두영님은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이자 마음을 치료하는 정신과 전문의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원만하게 지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탐구한 끝에 그 비밀을 심리적 유연성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심리적 유연성이란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지속하거나 변경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합리적인 직장 상사가 고민일 때 유연성이 낮은 사람은 그 상사를 싫어하고 그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일상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그 상사와 적정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직하거나 다른 팀으로 옮겨 그 상사 곁을 떠납니다. 또 불안해하는 성격이라면 불안해서 힘들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나는 뭘 하면 기쁘지? 나는 뭘 하면 즐거운 사람이지? 라고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대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몸이 뻣뻣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듯 마음이 뻣뻣하면 인생살이가 힘들어진다. 그러니 심리적 유연성을 길러라. 저자의 한 줄 결론인데요. 하지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든 연습하면 조금씩 나아지듯 유연함도 연습할수록 마음이 단단해진다고 조언합니다. 인생이 편해지는 유연함의 기술.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수치심에 유연해야 우아해진다.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사람들로부터 밝고 긍정적이라는 평판을 받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저를 찾아왔을 때는 조금 놀랐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세간에 알려진 그녀의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충고를 듣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의견이 틀렸다고 말하면 실제로 옳은 지적이어도 수치심을 느끼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물며 그녀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비판이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충고를 들은 날이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남은 시간 동안 업무를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타인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도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들고 많은 사람과 일을 할수록 타인의 말과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자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고민하며 자책하는 일도 많아졌고요. 예컨대 아침에 출근하는 동안 전날 점심 식사 자리에서 동료에게 농담처럼 던진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았을까? 나를 가벼운 사람으로 보면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반응에 신경 쓰도록 설계된 사회적 동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지위가 생기고 책임이 커지면서 괜찮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등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과거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말과 행동들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 검열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순간 누군가에게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거나 실수를 들켰을 때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 발현입니다. 이때 부정적인 감정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 라고 유연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 흘려보낼 여유가 생기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을 처리한 경험이 적을수록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여기에 어린 시절 일부 행동으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거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충고나 비판을 들을 때 분노 조절 버튼을 잘못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못하다니 형편없군.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니? 식의 말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그의 올바른 감정 경험을 방해하는 것이죠. 과도한 자기검열 기준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남들의 시선에 신경이 쓰이면서 어릴 때는 그냥 그러라지 하며 쉽게 넘길 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두고 이제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실망하며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쉽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한 비판과 충고를 들을 때는 잠시 반응을 멈추고 어떤 감정이 드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감정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상황을 회피하거나 감정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경직된 반응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그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서운하고 화가 난다면 타인으로부터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인지, 무시받는 것 같아서인지, 거절당하는 것 같아서인지, 나의 단점을 들켜 부끄러워서인지 면밀히 들여다보세요. 이는 내가 어떤 나로 보이고 싶은지를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떤 나로 보이고 싶은가에 대한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사람이고 싶은지, 어떤 부분에서는 덜잘 보여도 되는지를 찾아 느슨한 자기검열 기준을 만든다면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판과 충고는 나의 일부분에 대한 것이며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누구도 단한 번의 실수로 나를 일 못하는 사람, 실수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있다면 타인을 보는 그 사람의 시각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타인의 비합리적인 비난과 거절은 어느 정도 걸러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타인의 의견일 뿐이니까요.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라고 생각하며 부정적 감정과 거리를 두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정적 감정에 따른 피로를 줄이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생길 것입니다. 비꼬는 말이나 예의 없는 표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심리적 공간과 경계가 있고 이것이 침범당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경계를 침범하는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해결책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나의 경계선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객관적 상황과 자신의 인식,
느낌을 분명히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타인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선뜻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경계를 분명히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차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올바른 대응 없이 기분 나빴던 기억과 느낌을 잊어버리려 애쓰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벌어지지 않은 상황까지 구체화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결국 분노 버튼이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눌러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 눈밑이 떨리거나 머리가 하얘지는 등 몸에 달라지는 감각을 인식하면 잠깐 반응을 멈추세요. 지금 무슨 말이 나의 경계를 넘은 것인지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린 것인지 자신을 탐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에게 사실을 위주로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준비한 안건에 대해 직장 상사가 회의 자료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생각을 더 해보고 안건 다시 내세요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감정이 욱 올라올 것입니다. 이때 3초에서 5초 정도 숨을 크게 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화난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읽지도 않고 더 생각해보라니. 자기는 시키기만 하면서. 아, 내 노력이 헛된 것 같이 느껴져서 화가 나고 속상하네. 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상대와 불편해지는 것이 꺼려진다면 욱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봅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여쭤도 될까요?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 참고해서 새로운 안건 올리겠습니다. 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합리적인 언사 또는 반말을 듣고 속이 상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할 말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다음과 같이 말해도 좋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채 거친 표현을 사용하시면 위협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만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말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네요.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서 제가 힘이 듭니다. 만약 연인이나 상사의 행동 중 바꾸고 싶은 것이 있어 여러 차례 상대의 잘못을 이야기하여 사과를 받고 그 행동을 못하도록 했다면 이것은 가스라이팅일까요? 아니면 조언일까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영화 가스 등에서 유래되었는데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집안의 가스 등을 어둡게 하고 어둡지 않냐고 묻는 아내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 질타합니다.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아내는 점점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고 남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영화 내용처럼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 상황 등을 교묘하게 조작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가해자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통제해 심리적, 실리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나이, 연차, 서열과 상관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나 오해받는 상황을 이용해서 네가 잘 모르니까 안타까워서 알려주는 건데 라는 식으로 나를 좌지우지하려 한다면 가스라이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무리 옳은 방향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고맙다는 느낌보다 불편한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하게 만든다면 그 또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스라이팅과 조언을 구별하기란 꽤 어렵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것이든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할 때는 서로의 세계를 맞춰가는 과정이 있고,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업무적 기대를 채워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시와 조언, 비판이 생기고,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고 영원히 충족되지 않을 바람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지 못해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메시지 그대로 자신의 탓으로 받아들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점점 상대의 통제대로 흘러가면서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구분되지 않고 경계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마음을 자신의 것인 양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스라이팅과 조언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상대의 말로 인한 아픔과 다양한 감정을 마주보고 판단하고 구분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지금 이 감정이 왜 드는가? 상대방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평소에는 좋은 사람인데 내가 정한 경계를 넘거나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잇따라 생겨 불편한 감정이 들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응하고 마는 것이지요. 이때 상대방이 불쾌해하며 비난한다면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분석했을 때 가스라이팅이 분명해 보인다면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를 분명하게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선택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행동을 결정해야 불편한 느낌이 줄어들고 성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비판이나 충고를 우아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례함을 참는다거나 옳기만 하다면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조절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 나의 하루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누군가가 나의 삶을 통제하지 않도록 조절하지요. 타인에게 나의 결정권을 넘기지 않아야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감정 전염을 조심하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물며 가까운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다면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여러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의 괴로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사람의 우울감 등 가까운 이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도와주는 사람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 전염이 발생하는 것이죠. 상대방과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감정 전염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긴 시간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나누게 되면 나의 감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 동안 억눌려 있던 친구의 불만을 하루 종일 듣거나 엄마의 불만을 잠깐씩이라 해도 몇 년 동안 들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나 역시 얼마간의 시간 동안은 비슷한 수준의 불만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실제로 친구의 우울감에 동화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거나 자신이 점차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는 이유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가진 친구를 만나는 날은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그 친구를 만나지 않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으로 보아 제게 우울증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친구를 내버려 둘 수도 없어요. 친구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엄마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해요. 저도 시험과 과제로 바쁜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하루에 네다섯 통씩 부재중 전화를 남기기도 해요. 외면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은 나의 내면에서 발현되지 않았더라도 켜켜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더 나쁜 형태로 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든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사상가 애덤 그랜트는 베스트셀러 기브 앤 테이크에서 사람을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더 많이 베푸는 기버,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테이커, 받은 만큼만 되돌려주는 매처, 사업가, 전문직, 영업사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가장 성공한 유형은 기버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실패한 유형도 기버였습니다. 둘의 차이는 테이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느냐입니다. 상냥한 사기꾼에게 또는 불쌍해 보이는 거짓말쟁이에게 휘말리면 끝없이 퍼주다 나락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실패한 기버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감정이 전염되지 않을 최소 방어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우울한 사람이 가지는 생각의 고리에서 비롯된 표현들을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 받아들이기보다 증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본인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 무작정 너의 말을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무력감까지 들어.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기력을 찾아서 너를 도와줄 수 있을 때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엄마에게 엄마, 오늘은 제가 조모임이랑 팀 과제가 있어서 통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바빠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시간 될때 제가 전화해도 될까요? 공감은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완전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돕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되 그런 말과 행동이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감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힘들어할 때 무조건 손을 내밀지 않고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수 있습니다. 상대도 불만을 표현할 수 있고요. 하지만 눈앞의 불편함을 피하려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심한 감정 전염은 나의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일상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친구의 우울장애를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다가 나 역시 우울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대가 적절한 거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심리학에서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를 생각해 봅시다. 공범으로 의심되는 두 명을 분리하여 조사합니다. 둘다 자백하지 않으면 6개월만 징역을 살면 됩니다. 둘다 자백하면 양쪽 다 3년씩 갇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협조적일 것이라 기대하고 자백하지 않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쪽만 자백했을 때 자백한 사람은 바로 풀려나고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10년을 갇힌다고 해봅시다. 나로서는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협조를 기대한 상대를 배신한다면 바로 풀려날 수 있지요. 서로 배신해서 둘다 3년씩 갇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배신당하고 혼자 10년을 갇히는 일은 없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6개월씩만 갇히는 것이 최선이지만 상대가 협력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전략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지를 놓고 세계적인 수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들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최종 승리자는 팁포탯이라는 매우 간단한 전략이었습니다. 협력을 제안하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지속한다. 상대가 배신하면 나도 대응한다. 언제든 상대가 협력을 제안하면 배신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관대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확률을 계산하는 여러 변형된 전략들보다 더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가 제안한 적절한 거리를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상대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다면 나는 스스로를 지키는 기보가 되지 못합니다. 관계 문제는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아주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우선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할수 있는 만큼의 도움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침몰하지 않고 관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팁포탯 전략을 잊지 마세요.